산들이 단풍으로 하나둘씩 물들면서 가을색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색 단풍의 계절, 가을 낙엽을 밟으며 우이령길 자율개방을 염원하는 범시민 걷기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알록달록 등산복을 갖춰 입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는데요. 청명한 가을 하늘과 선선한 가을바람, 그리고 고운 자태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단풍과 함께 우이령길 자율개방을 기원하는 우이령길 범시민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북한산 우이령길은 지난 2008년 이후부터 하루 1,000명만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데요. 모두의 마음을 담아 자율개방을 실현하기 위해 우이령길 범시민 걷기 대회가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 때 오고 싶어서 쉬는 날 오전 오고 참 쉬다가 여기 걷고 싶어서 올때 자유롭게 와야 되는데 이거 미리 예약을 하고 와야 되니까 또 멀리서 여기 좋다는 얘기를 듣고 왔다가 문 앞까지 왔다가 통제를 해서 못 보고 가는 이런 아쉬움을 봤을 때 진짜 지역 주민으로서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진짜 하루빨리 이게 자율개방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작년부터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탓에 원시 생태림이 그대로 보존돼 수목이 울창하고 가을 단풍의 명소로 유명한 우이령길에서 사람들은 상쾌한 공기도 한 모금 마시고 끼리끼리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평탄한 길을 따라 산책을 이어갔습니다. 3km 구간을 쉼 없이 1시간가량 걷다 보면 양주에 5개의 큰 봉우리, 오봉이 시원스러운 풍경으로 펼쳐지는 전망대가 기다리는데요. 병풍처럼 서 있는 오봉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위엄과 장엄함의 기품이 흐르는 순간을 기억하려 바삐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네, 우이령길이 오늘 개방돼서 너무 이렇게 단풍철이고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우이령길이 개방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봉도 보이고 단풍도 들고 너무 멋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경치도 많이 좋잖아요. 오시다 보면 오봉도 보이시고 저 뒤에 보이는 대로 너무 경치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맨날 이 자리를 그냥 뭐 썩혀두기 좀 아깝다 생각하고 전면 개방을 해서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침내 우이령길 정상에서는 우이령길 범시민 걷기 대회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우이령길의 아름다움을 공유, 만끽할 수 있도록 장흥면 감동 365 추진협의체와 서울시 삼각산 포럼은 우이령길 개방 공동 실천문을 낭독하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이령길 자율개방을 소원했습니다. 우이령길의 아름다움과 감동을 누구나 마음껏 느낄 수 있도록 양주시가 우이령길 자율개방에 앞장서겠습니다.